국내 시멘트 업계가 올해 추진 중인 설비 투자 규모가 약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오늘 올해 투자 규모는 약 5,400억 원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약 3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투자 규모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협회는 설비 투자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항목별로는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 원가 절감 부분 투자가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등 전체 투자의 약 90%를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